Crystal Palace's Lee Chung-yong is also expected to feature in the two games. He's also seeing an upturn in form after scoring his first international goal in almost a year last month and providing a match-winning assist as a late substitute for his club a couple of weeks ago. Now, I met up with the Korean footballer in his eighth year in the English Premier League at the Crystal Palace FC training ground in Beckenham, England. Hello.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실까요? So you play for Crystal Palace, and it's been a year and a half since you've moved here. How is it like playing here? 뭐 지금 1년 반 조금 지났는데 이 팀에서 굉장히 즐기고 있고 또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했듯이 더 많은 골과 더 많은 어시스트로 좀 팀 좋은 성적을 돕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월드컵 예선 경기를 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대표팀에서 플레이할 때와 구단에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 어떻게 달라요? 네, 아무래도 뭐 제가 받는 부담감이나 책임감 이런 게 아무래도 소속팀 경기와는 많이 다르고요.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든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속팀의 경기보다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좀 더 좀 책임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 온 지 한 7년 됐나요? 예, 7년 좀 넘은 것 같아요. 7년 넘었어요. 예. 한국에서 플레이할 때와 영국에서 할 때 어떻게 달라요? 좀 문화가 다른가요? 네, 축구 문화가 많이 다르죠. 축구 문화가 많이 다르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보다는 더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축구로 선수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행복한 그런 축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영국에 있고 싶어 하는 거고 저도 영국 문화를, 축구 문화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 중에 또 3대가 같이 경기장에 와서 항상 경기를 응원하고 팀이 잘할 때든 못할 때든 항상 박수 쳐주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축구를 진짜로 사랑해서 경기장에 오는구나. 단순히 그냥 시간을 때우러 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팀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해서 경기장에 와서 매주 즐기는구나 하는 걸 네, 보고서 네, 한국도 하루빨리 이런 축구 문화가 생겼으면은 네, 좋겠어요. 사실상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기 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과 제가 지금 7년 조금 넘게 영국에 있었는데 7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한국에 대해서 더 모르고 지금보다 더 모르고 한국 음식, 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조금씩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많은 런던에도 한국 식당들이 생기고 뭐 또 좋아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먼 유럽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뭐 저뿐만 아니라 선배님들 박지성, 설기현, 이영표 선배님들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꾸준히 영국에서 오고 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선수들이 와서 좀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월드컵 예선전에 가요. 본인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 목표이기도 하고 팀의 목표이기도 하는 월드컵에 진출하는 게 내 목표고 저희 한국이 8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했고 또 이어서 9회 연속까지 진출을 한다면은 뭐 저한테도 큰 영광이고 뭐 대한민국 축구팀에게도 큰 영광인 것 같아서 뭐 어느 때보다 월드컵 진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요. 예. 국가대표팀하고 소속 구단팀하고 어떤 팀이 더 애착이 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소속되어 있는 팀이 네, 제가 생각하기엔 항상 우선인 것 같고, 그렇지만 대표팀 태극마크를 띨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아무 때나 아무 나한테나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느 팀에서 뛸 때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가장 관심 있게 즐기고 있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육아 같아요. 예. 항상 요즘 저희 딸이 태어난 지한 10개월 조금 지났는데, 뭐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내하고 또 딸하고 정말 네, 아기가 커가는 걸 보면서 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5년 후에 이청용 선수 어디에 있을까요? 뭐 5년 후에도 계속해서 축구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지금 한국 나이로 29인데 좀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네, 축구하고 싶은 게 지금 제 축구 선수로서의 목표예요. And hopefully in 5 years' time, also playing in the English Premier League.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